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100원짜리 미사용 주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구도안과 신도안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용 주화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부터 82년도까지 구도안이고요. 그 다음에 83년도부터는 신도안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구도안과 신도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100원이라는 이런 숫자가 좀더 고딕체처럼 굵고요. 그 다음에 구도안은 밑에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지만 신도안은 한국은행이라는 글씨가 뒤에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983년도부터 신도안이 나왔기 때문에 1983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미사용 이 알주화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993년 이 100원짜리 알주화가 한 얼마를 할까요? 개당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1994년도, 83년도네요. 그 다음에 84년도, 네. 83년도부터 이 신도안이 나왔죠. 네, 그럼 84년도는 얼마 할까요? 알주화. 예. 한 개당, 네.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1985년도, 예. 금년도죠. 미사용 주화도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주화 한 개가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합니다. 1986년도 얼마 할까요? 네, 개당 7천원에서 8천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7년도는 얼마 할까요? 네, 알주화 하나가 개당 12,000원에서 15,000원 하겠습니다. 1988년도 100원짜리 얼마 할까요? 네. 이거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1989년도 100원짜리 알주화 하나는 얼마 할까요? 12,000원에서 15,000원 되겠습니다. 90년 100원짜리 알주화는 얼마일까요? 네, 8,500원에서 11,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1991년도 알주화 100원짜리 얼마일까요? 예, 91년도는 네,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2년도 100원짜리 알주화는 얼마일까요? 네, 8,000원에서 9,000원 보면 되겠습니다. 1993년도, 네. 93년도는 또 역시도 그 특년도이기 때문에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994년도는 얼마일까요? 네, 이것도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95년도, 예, 이거는 얼마일까요? 예, 95년도는, 네, 이거 역시도 100원짜리가, 네,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996년도, 네, 이거 역시도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1997년도, 얼마일까요? 네, 이거 역시도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8년도, 네, 특년도죠. 네. 알주화 하나에 10만원에서 예, 12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이거 역시도 준 특년도기 때문에 네,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발행량이 어떤 게더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발행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행량 더하기 잔존량, 네. 현재 남아있는 이 미사용이
가치가 얼마, 그, 수량이 얼마나 많은 거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량이 무엇인지는 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83년도부터, 예, 신도안이 나왔죠. 예, 99년도까지 미사용, 사용주화가 아닙니다. 미사용주화, 이 알주화 하나의 그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합니다.